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 네 가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이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가 또 다른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VR 앱 호라이즌 월드에 디지털 자산 판매 기능 시험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호라이즌 월드는 지난해 메타가 북미 시장에 출시했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번 기능 시험이 마무리가 되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플랫폼에서 아이템과 효과를 제작해서 메타버스 장터에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인앱 결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커버그는 가상 아이템을 사고 파는 또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메타는 가장 앞장서서 메타버스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휘발유 에탄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에탄올 함유량을 15%로 올린 휘발유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휘발유는 대부분 에탄올 함유량이 10% 안팎이고요. 에탄올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더운 여름철에 스모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6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판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 여름에는 판매가 허용될 예정인데요. 백악관은 현재 30여 개 주 2,300여 개 주유소에서 이 15% 함유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갤런당 10센트가량의 유가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친환경 정책과는 역행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주식시장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듯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올해 광고 수입은 작년보다 3배나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10억 달러로 예상이 되면서 경쟁사인 트위터와 스냅의 광고 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현재 틱톡은 활동 이용자가 10억 명 이상이고요. 또 지난해 전 세계 최대 방문 사이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용자 층이 지난 수년간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유저의 이용 시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미국의 규제 강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고 수입의 50%가 넘는 60억 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점점 짧은 콘텐츠, 쇼폼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와 산업의 변화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혼다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78조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2030년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배터리인 이 전고체의 전지 분야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 전고체의 전지 생산 라인도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배터리 공급 강화를 위해서는 CATL과 손을 잡고 또 북미에서는 GM과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소니와는 함께 전기차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또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잇따라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오늘 주식시장에 움직임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뷰 네 가지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